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2024 갑진년 용띠해입니다. 1월 2일 화요일부터 사주 운세 전화상담 할인을 시작합니다. 기간은요, 2024년 1월 2일 화요일부터 2월 29일 목요일까지 2개월간 진행됩니다. 금액은 기존 전화상담료 1인 5만원에서 40% 할인하여 3만원에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 전화는 010-9563-2238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10-9563-2238입니다. 속 시원한 사주풀이와 1년 운세를 상담받으시고 소원 성취 이루시고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은 사주 시간입니다. 오늘 사주 시간의 제목은 시인이며 방송인인 정덕희 씨 화력의 팔자, 화력의 팔자일까 팔자이나라는 제목입니다. 자, 정덕희 씨는 뭐 그동안 뭐 옛날에 꽤 여러 방송국에 나왔죠. 종편에 뭐 동치미부터 시작해갖고 뭐 어디 안 나오는데 내가 뭐 본 데는 뭐 여러 군데 많아요. 그래서 그 행복전도사 뭐 지금 하고 있고 그때 방송인으로 많이 나왔는데 뭐 정덕희 씨의 과거도 뭐 불행한 그런 과거도 있었고 이렇게 있지만 지금은 행복전도사로 뭐 유튜브 방송도 하고 하다가 지금은 좀 잠적을 감췄다. 그래서 저희 지인과 이제 후학인들께서 구독자들께서 정덕희 씨 사주가 어떤 사주인가? 왜냐하면 그 스님과의 그 무슨 뭐 사실혼 뭐 불륜설 뭐 같이 진짜 사실혼이 있었을까? 뭐 둘이 그렇고 진짜 뭐 깊은 뭐 동무생활까지 했나? 왜냐하면 그 스님은 뭐 사실혼 관계를 주장을 했는데 정덕희 씨는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 때문에 굴뚝에서 뭐 염기가 날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 정덕희 씨의 뭐 이 지금 방송 활동이나 이런 걸 보면 아주 뭐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과 이렇게 교류를 지낼 수 있고. 아, 이런 남성들한테 이렇게 인기를 좀 끊고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이제 그 관상에는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정덕희 씨가 스님의 그 접근을, 스님에게 일부러 접근을 해가지고 뭐 그 재산을 뺏기 위해서 뭐 그렇게 뭐 스님하고 뭐 자기가, 자기 몸을 다 던져가면서 또 뭐 살림을 뭐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동거를 해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사주를 이제 여기 인터넷과 유튜브를 뒤져 봤습니다. 뒤졌는데 이 사주가 나왔어요. 갑인년 개유월 정오일 개묘시가 나왔는데 한 군데는 개묘가 아니라 이민시가 나왔어요. 이민시가. 이민 씨가, 그, 갑오년, 시가 틀려요. 개유월, 정해일, 이민 씨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민 씨하고 개묘 씨, 그러니까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냐, 5시에서 7시 사이냐, 요건데, 지금, 그, 만약에 스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민 씨일 거 아니에요. 이민 씨가, 종횟수가 높아요. 그리고 여기가 정관이 합의되고 또 정관이 밑에서 또 합의되고 이게 귀문관이 재물에다가 귀문관살이 되어버리니까 자 귀문관살 원진살이 되니까 귀문관이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종교인 쪽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확률이 아무래도 높죠. 자 그런데 이 사주는 이렇게 봐도 관살혼잡 이렇게 봐도 관살혼잡이야. 그러니까 그 관살혼잡이라는 것은 편관, 정관이 섞여 있다는 거지. 여기 보면, 요게 다 편관, 여기 정관이 있어요. 그래서 관살혼잡이라는 게 정관과 편관이 섞여 있는 것을 관살혼잡이라고 해요. 네, 관살혼잡이라고. 관살혼잡이라고 한다고. 네. 네, 관살혼잡이라고 한다고. 이게, 관살 혼잡 한단 말이에요. 관살 혼잡. 그러니까 관과
이 살성이, 편관이 섞여 있는 것을 관성혼잡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도 관성혼잡이지만, 여기는 편관 두 개, 정관이 섞여 있지만, 여기는 정관 두 개, 편관이 섞여 있어요. 똑같아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근데 여기에 보면, 인옷을 화국을 하고, 내가 좀 신앙하기 때문에, 갑목에 신앙이기 때문에 돈도 어느 정도 제가 재물도 탐해볼 수 있고, 어떤 큰 일도 좀 도모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신약사주로서는 좀 어려워요. 요거는 지금 신약사주로 보는데, 체묘미 하고 갑목이 있어도 이게 묘유충을 때려서 그렇게 이거는 신왕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거는 신왕사주가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떠서 다니는 사주는 이 사주가 다니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주를 본다고 해더라도 이 관사혼잡이라는 것은 남자가 여럿이 섞여 있어요. 여자 사주에는 정관이라는 남자가 하나가 있을 때 좋은데 편관이라는 것은 남의 남자야. 그러니까 지금 편관이 여기에 이렇게 떠 있어요. 남의 남자가. 남의 남자. 그러니까 내 남자는 밑에 나의 남편 자리에 있지만 내 남자를 버리고 남의 남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도 남의 남자한테 있으니까 지금 정덕희 씨 같으면 화력의 팔자다. 화력의 팔자는 뭐냐면 자기가 남자를 상대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으면 화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화류계가 한자로 꽃화자에다가, 네. 그냥 버들리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하지 않고, 꽃과 앞에 피는, 버들꽃만 피는 그런 것만 쫓아다닌다는 것은 뭐냐면, 봄에 꽃이 피고, 버들이 필 때는 일을 해야 돼.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꽃과 버들 강아지가 핀다는 건 눈이 높고, 따뜻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들강아지와 꽃을 쫓는 사람들을 화류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필요 없고 꽃과 나비와 그 즐거움만 쫓는 건데 이 정덕희님 같으면 화류계 팔자가 맞아요. 이렇게 되면 이 사주를 봐도 그렇고 밑에 사주를 봐도 그 우리 지금 방송국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그 계시죠. 방송국에 예능계 쪽에 뭐 부서 예능 부장, 예능 본부장들 다 이렇게 계시잖아. 뭐, KBS, MBC, SBS, 모든데. 그런 분들은 그분들이 스스로 자기 우리 화류계라고 얘기해요. 화류계. 우리 꽃을 쫓고, 봄을 쫓고, 따뜻함을 쫓고, 일어나지 않고, 그 아침에 따뜻한 햇살에 그 파릇파릇 나는 그 아주 즐거움만 쫓으러 돌아다니는 것은 화류계인데, 스스로 화류계라고 한다고. 그래서 화류계 중에 여성들이, 잘 운이 좋으면 방송에 나오고 아닌 분들은 화류계 하면 밤거리 화류계를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 운이 이 대운에서 운이 없을 때 하고 내가 팔자에 운도 있고 운이 잘 맞아떨어지면 방송에 나오고 방송에 나와서 연예인 뭐 가수도 되고 방송에 뭐 나와서 탤런트도 되고 하는데 다들 스스로들이 화류계라고 하는데 그렇지 방송이 안 나오면은 2류 3류로 되면은 밤업소에 전전하고 어떤 이런 유흥업소 같은 데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사주들이 보통 관사론잡들이 이렇게 관사론잡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덕희님이 평범한 가정주부로 이 사주가 맞다면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기는 어려운 사주일 수밖에 없고 화류계 사주 옛날 같으면 기생이 될 팔자다. 그리고 이 지금 여기 인식 어떻게 스님과 그럴 수 있는 스님과 뭐 진짜 사실은 관계를 갈 수 있어도 인식 어떻게 가지만 묘신은 또 스님과 같이 가지지는 못해도 화류계 사자는 화류계 팔자는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정덕희님의 사주, 이 정덕희님한테 받은 사주가 아니고, 이 사주는, 지금 인터넷과 유튜브 상에 다니고 있는 사주를 가지고 풀었고, 여기도 사주가 이렇게 두 가지로 다니는데, 정덕희님의 사주는, 이 사주가 분명하다는 맞다면, 화류계 사주가 분명하다. 내 남편은 버리고 남의 남자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도 화류계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정덕진님 사주가 이거가 맞다면 분명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덕진님 사주가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주가 맞다면 앞으로 운도 없고 운도 다 됐고 정덕진님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뭐 이제 그 스님하고의 뭐 그런 것이 언론에 나고 이제는 좀 뭐 어디로 이렇게 좀 잠수를 탄 것처럼 하고 이제 방송도 그렇고 다 뜸해지는데, 앞으로 정덕희님은 더 이상의 자기가 이렇게 앞으로 뭔가 이 희망 앞으로의 크게 발전하는 것은 대운 자체에서 없다. 이제는 운이 다 끝났고 여기서 모든 것이 이제는 일락서산을 하고 이 세상에 이제 뒤안길로 이제는 넘어가야 되는 그 좋은 시절이 다가고 뒤안길의 역사의 뒷마당으로 사라져야 되는 그런 운에 들어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진 씨는 더 이상 이제는 이런 시인이나 방송인으로서 TV에서 이제는 자주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 정덕희님 사주가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시간 시인 방송인 겸 정덕희 시인 방송인 정덕희 화류의 팔자일까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